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보여? 구독, 좋아요. 저희 시청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 드디어 달이 지나가기 컨텐츠가 돌아왔습니다. 몇 년 만이지? 달이 지나가기 컨텐츠 거의 한 2년 만인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일단 영웅수도 22명,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청자분들 그리고 참여자분들이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더 워크숍을 이렇게 킹밥 듀오 운밤님께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우리 때는 진짜 한 맞추려고 막 진짜 다시 찍고 계속 다시 찍고 막 그랬었는데, 그죠? 어, 말도 안 들어가 조금. 자 말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미 눈치채실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에는 파라 22명 궁극기 다리 지나기 컨텐츠인데요. 자 궁 한번 써보시겠어요 은반님? 자 이런 느낌. 와 와 이거 뭐야? 자 멈춰주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 다리를 지나가면 되는데요, 모든 영웅으로 지나갈 겁니다. 다만 받는 피해 100% 그대로 지나가면 그냥 제가 봤을 땐 여기서 그냥 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자 설정으로 생명력 5배 이렇게 늘려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은반님? 자 여러분들, 다리 지나기 컨텐츠를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텐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짤막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리 지나기 컨텐츠는 진짜 진지한 그런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수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 지나가시는 분들의 그 플레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진짜 개 진지 빨고 막 댓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못해요 이러면서 화내지 마세요. 선생님 너무 못해요.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바로 한번 먼저 22명의 파라 궁극기를 한번 지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 준비해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다리 지나기 컨텐츠 디바. 자 이거 매트리스를 켜서 와 지나가나요? 와 뭐야 피가 안 달았는데 뭐지? 아, 자 일단 이거, 디바 이거 잠깐만 디바가 딱 이 삼각지 제가 봤을 때는 딜러들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일단 탱커여서 살아남은 것 같아. 자 여러분들, 디바는 가볍게 통과했고요. 아 그리고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파라가 여기 밑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 에임을 따라가요. 가운데 가보시겠어요 은반님? 보세요, 개무섭게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거 보세요, 개무섭죠 개무섭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궁극기도 아마 다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도탄. 자 그러면 라인하르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은반님의 플레이는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지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궁극기를 시프트로. 아 일단 시프트로 통과를 하는 은반님, 한번 방벽 들고 그냥 가보시겠어요? 궁금하다. 방벽 들고 가보세요. 바로 그냥 죽어. 와 근데 위에 킬러가 뜨는 거 봐. 야 아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이거는 너무하네. 자 이번에는 레이킹볼 바로 준비해주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은반님 자 출발했고요. 근데 뭔가 탱커들은 되게 쉽게 통과하는 것 같다. 은근 그렇게 세 보이지가 않는데? 탱커라 그런가? 네, 자 호그 힐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호그 힐 하면서 갈 건데요. 가! 얄짤 없어요. 아니 뚜껑 따자마자 죽은 것 같은데. 힐.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시그마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은근 여기 왜 계시는 거죠? 아 방벽을 저길로 이렇게 설치하시는 건가? 오케이 가능. 머리 좋아.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과연 어떻게 그나마. 아 너무 망상이었습니다 망상. 자 이번에는 오리사 인데 뭐 이거 오리사 볼 필요 있나요? 그냥 가세요. 네 출발. 오리사. 아 이거 은근 시프트가 버틸려나? 불쌍해. 자 여러분들 이번에 윈스턴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윈스턴 컨트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아마. 이거 윈스턴 못하면 욕먹을 것 같거든요. 조심해 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윈스턴 보여주실까요? 반벽까지. 와 뭐야 반벽 썼어요? 반벽도 안 쓰고 그냥 통과한 것 같은데? 왕복해 보시겠어요? 왕복 와 왕복까지 되네. 와 자 이번에는 자리한데요. 뭐 자리야 가요? 아니 아직 모름. 아니야 뭘 몰라 모르게. 일단 내가 봤을 때 님 빼고 다 알아. 야 잠깐만 벌써 탱커 끝났어? 야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 아니야? 빠른 진행 갑시다. 칼퇴하자. 자 주말 겐지
이게 파라가 한쪽에 몰려 있었으면 아마 튕겨내기로 다 가능도 했을 것 같은데 양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튕겨내기가 아니 튕겨내기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질풍참이 있지 참.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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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멋있을 뻔했다. 와 잠깐만 이거 다른 시점으로 한번 더 해보자. 다른 시점으로 자 1인칭 시점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모님의 컨트롤 감상하시죠. 고! 과연 이렇게 튕겨내면서 와 개멋있어. 와! 여기서 알았어. 와! 자 이번에는 둠피스트인데요 혹시 뭐 생각이 있으실까요? 맞니? 이거 그냥 궁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궁극기 없앱시다. 궁극기면 그냥 지나가면 끝이니까 자 둠피스트 땅 밟고 한번 가볼게요. 자 땅으로 밟으면 어 그냥 해도 되네. 와 정의는 죽었다. 그냥 우클릭으로만 해도 되네. 자 뭐 풍가이동 없이 그냥 망령어로만 한번 멋있게 통과해봅시다. 우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망령아 깐지 가. 우와 개멋있어. 와 왕복하시죠 왕복 했잖아. 어 와 개멋있고 와 진짜 멋있다. 와 영화 속 주인공 같지 않아요 주인공?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이 출발. 자 메이 빙벽을 세우셨고 자 저거 왜 세웠어요? 굳이 안 세워도 아씨 스킬을 두 개나 뺐는데 벌써. 저, 출발 안 하세요 메이님? 출발. 자 메이 빙벽 다시 아 네 메이 그냥 바스티온 왜 거기 서 계세요? 그냥 가서 죽으세요 빨리. 자 바스티온 그래도 나름 궁극기를 쓰고 어 멋있게 사망. 자 이번에는 솔저도 뭐 보고 있습니까? 출발하세요. 아 고! 아치 솔저 사망. 와 날라가는 거. 어 저 꼬리 냈는데? 잠깐만. 여기 아 총이 날라온 거구나 여기로. 아 총이 여기 꼬리 냈어. 낭만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손브라인데요. 손브라 해킹하면 개간지일 것 같은데.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손브라 해킹 되나요? 안 될 거 안 돼 되나? 와! 와 개 멋있어. 아니 이게 EMP지. 와. 자 이번에는 시메트라 가겠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메트라 궁극기? 어 궁극기 멋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아, 좀. 아 순간이동기는 진짜 추하다 오빠네. 아. 아니 이건 순간이동기는 추하지. 아. 궁극기를 그러니까. 세로로 세워가지고 지그재그로. 아 그건 진짜 컨트롤 필요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궁극기 컨트롤 어떻게 하실 건지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시메트라 과연 궁극기 설치. 아니 궁극기 설치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애쉬 하기 전에 밥으로 먼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밥 소환해주세요. 밥은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애쉬도 뭐 따라가죠. 네 따라가세요. 어 그래도 꽤 갔어. 여기 중앙은 넘었어. 자 이번에는 에코인데요. 뭐 에코 이거 방법이 있나요? 네 출발하세요. 출발하시면 됩니다. 뭐 날파리 하나 죽는 것 같아. 어 뭐야? 와 뭐야? 이게 어떻게 살아? 뭐야? 어떻게 살았어? 뭐지? 와 이거 연구 진짜 하신 와 이거 연구하셨어요 혹시? 와 이거 어떻게? 자 에코 1인치 시점으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자 출발. 자 어떤 식으로 하셨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궁극기를 베끼신 다음에 체력을 풀로 채우고 다시 빠져나와. 와 개잘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위도메이커인데요. 뭐, 네 출발 고! 위도메이커 우후! 자 이번에는 정크렛 가겠습니다. 출발! 자 정크렛은 그래도 그 시프트 점프 스킬로 이렇게 은근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송가! 아 파라 에임이 정크렛을 못 따라갔어요. 자 맥크리 아 캐서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 죽이고 갈 건가요? 어 죽여보세요. 궁금하다. 죽여지나? 우와! 우와! 어떻게 안 돼? 어, 개멋있어. 자 구르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어 맞아야지 이제 때렸으니까. 아 진짜 합쳤다. 자 이번에는 트루비언인데요. 가시면 됐든 이런 거. 자 트레이서 갑니다. 하나 셋 출발. 트레이서는 재빠르게 어? 저 죽는데? 잠깐만 나 이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트레이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여기서 아 빠르게 누르니까 살아남네. 자 이번에는 똑같은 파란데요. 정크렛이랑 비슷해가지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하나 둘 셋 출발.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어? 어? 아! 어 그래도 다리 통과한 것 같은데? 저기 하얀색 선 넘은 것 같은데? 네 통과한 것 같아요. 통과. 자 루시오 갑니다. 하나 둘 셋 궁극기도 있고 이스킬도 있고 과연 루시오
공을 쓰고 들어갔어요. 와! 와! 아, 아깝다. 어떻게 된 거지? 못 지나갔나? 아스트라스 못 지나간 거 여기쯤에서 죽은 거 같은데 여기쯤에서? 아, 코피었는데. 한 번 더 볼까? 한 번 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보자. 하나, 둘, 셋, 출발. 자, 루시오 출발했고요. 자, 이렇게. 와,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통과되네. 여기 이쪽으로. 여기 있는 벽을 이렇게 밟으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패시브 활용으로 통과하셨네. 아, 머리 잘 쓰셨네. 네. 자, 소천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르시. 궁까지 쓰시고 소천사로. 과연 지나가! 와, 지나가! 피 몇이야? 582. 와, 500 정도 남았었던 것 같아요. 와, 메르시 통과! 와, 이걸 통과하네. 야. 자, 모이란 갑니다. 하나, 둘, 셋. 시프트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와, 시프트 통과 못했어. 아, 근데 이거 슈퍼점프 실패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나요? 엄마님? 보여주시나? 보여주시? 와, 통과! 와, 나이스! 와, 역시 슈퍼점프가 답이요. 이거 만약에 슈퍼점프로 재도전 안 했으면 어떤 욕을 먹었을까? 모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모이라 왜 슈퍼점프 안 하나? 자, 여러분들 저희 진짜 이거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재미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께 그래도 통과할 수 있는 거 통과하는 걸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난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판하셔도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이 사람 성함이 뭐였죠? 테스트.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제가 봤을 땐 불사장치 바로 뒤져요. 자, 와, 까비! 오늘 통과하는 줄 알았네. 개 깜짝 놀랐네. 와. 자, 이번에는 종이방패. 자, 브리기트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어떻게 할 것인지. 궁극기 쓰고 방패 들고. 아나모! 네, 가세요. 출발! 아나! 아나! 한 명 재웠어요. 그렇지만 아마 한 명 재우면 뭐합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는 초월인데 아, 개멋있을 것 같죠? 딱 봐도.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초월! 초월! 우와! 깐지고소! 너무 멋있고. 왕복하시죠, 왕복? 세 바퀴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른 시점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고! 출발! 초월입니다, 여러분들. 개멋있어요. 야, 깐지보소! 왕복, 왕복, 왕복!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진짜 뭔가 번뇌한 느낌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다리지나이 컨텐츠 진짜 오랜만인데요. 파라 22명의 궁극기를 피하는 컨텐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파라 궁극기 진짜 개세네요. 그리고 징글징글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곰팡이 폈어요. 네, 끝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연습에 보다 더 재밌고 제가 기발한 컨텐츠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